안녕하세요, 옷장수가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반다이 SH 피규어츠 DC 코믹스의 슈퍼맨. 이 슈퍼맨도 인저스티스 갓 어몽 어스, 인저스티스 게임 버전에 등장하는 게임하고 그리고 만화책도 나와있는데요, 그때 등장하는 슈퍼맨의 모습입니다. 이 슈퍼맨의 느낌은 조금 더 웅장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 웅장한 느낌이 있느냐, 그거는 박스를 개봉한 후에 제가 인저스티스 스토리를 살짝 흘려드리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전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옆면 모습 보시면 네, 어퍼컷을 날리고 있는 슈퍼맨의 모습. 자, 지금 보시면 뒷면에는 또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슈퍼맨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박스가 좀 더 두꺼운 편이죠. 다른 피규어츠에 비해 두꺼운 편인데 아무래도 망토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열면요, 이렇게 블라스트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설명서도 매우 단촐한데요. 자, 지금 보시면 매우 단촐한 설명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단촐하냐, 보시면 교환 파츠가 네, 얼굴 추가 두 개, 그리고 뻗치고 있는 손 한 쌍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교환 파츠로는 무척 적다, 또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박스를 열면 네, 망토가 따로 블라스트 안에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고요. 토르 망토가 이런 식으로 정확히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물론 망토가 이 뻗쳐 있는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만, 구성되어 있는, 결속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토르 망토와 동일하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빨간 망토가 아니라 약간 갈색을 띠는 갈색 망토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자, 갈색 망토를 하고 있고요. 망토 자체가 서지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슈퍼맨을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고 있는 슈퍼맨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스 안에 잠들고 있던, 잠들어 있던 슈퍼맨을 꺼냈습니다. 자, 슈퍼맨의 모습을 보시면 조금은 네, 지금 보시면은 망토 부분이 지금 이렇게 약간 펄 컬러 유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망토 부분이 무척이나 강조가 된 네, 가슴 그 마크에서부터, 마크도 참 두껍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두껍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망토의 모습이 참 웅장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이 약간 거북목처럼 되어 있어요, 사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렇게 좀, 네, 목이 좀 밀려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세워주니까 세워지네요. 네, 너무 거북목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세워주는 게 슈퍼맨의 위험에 좀 걸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망토 부분 보시면 지금 연결 부분이 어깨 이 부속 파츠처럼 표현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L 적혀 있는 부분이 왼쪽은 L, 오른쪽에 R 이렇게 적혀 있네요. 어깨 부분 조립하는 사람이 쉽게 조립하기 위해서. 자, 이게 지금 빠졌는데 잘 펴지나요? 펴졌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슈퍼맨이니까, DC의 영웅 슈퍼맨이니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얼굴 파츠랑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얼굴 보시면 영화에 등장하는 슈퍼맨과는 뭐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네, 조금은 나이가 좀 더 있는 중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슈퍼맨입니다. 그리고 옷의 컬러도 약간은 메탈 컬러가 좀 들어가 있어요. 자체 이 파란색으로 원래 구현이 되는 이 컬러도 약간은 더 어두우면서 메탈 컬러를 좀 띄고 있고, 보시면 손 같은 경우에도 네, 손 끝부분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슴 부분도 장근육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빨간 라인은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요. 다리 부분도 유광 처리. 네, 무릎 밑부분은 또 유광 처리가 되어 있고, 무릎 보호대 안쪽은 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특징이네요. 이게 게임할 때랑 또 만화책 볼 때는 못 느꼈던 이런 그 캐릭터 자체의 디자인은 사실 피규어를 얻게 되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물론 이제 이게 잘 표현된 피규어를 원래 보통은 사게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은 대충 보면서 이렇게 게임을 즐기거나 아니면은 만화책을 보다가 이제 이렇게 피규어가 생기면 캐릭터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모습을 이때부터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매력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보시면은 포션도 전체적인 느낌이 조금 네,
얄쌍하게 좀 잘 빠진 느낌이랄까요, 슈퍼맨이. 네, 좀 더 두꺼울 것 같은데, 네, 허리도 아마 SH 피규어체의 기믹상 또 허리도 이렇게 조금은 길고 하다 보니까 망토를 안 두른 슈퍼맨의 모습은, 네, 얄쌍하게 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망토를 빨리 껴줘야겠네요. 슈퍼맨의 위험이 느껴지게끔. 근데 진짜 이 갈색인 게 특징이에요. 망토가 갈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유광 컬러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망토는 이런 식의 갈색입니다. 그래도 뭐 예쁘네요. 네, 망토 하나 더 있을 뿐인데 위험이 느껴지죠. 저는 사실은 이렇게 어깨에 뽕도 과하게 사실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 만화책 인저스티스, 그러니까 스토리라인을 보시면 슈퍼맨이 로이스 레인을 이렇게 돼요. 이제 조커의 꼬임에 빠져서 로이스 레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슈퍼맨은 분노를 하게 되죠. 본인의 실수로 인해 잃게 되거든요. 본인의 손으로. 네, 아무튼 그 디테일한 내용은 혹시 궁금하시다면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로이스 레인을 꼬임에 빠져 잃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돼서 슈퍼맨은 분노를 하게 되죠. 이 세상의 악당을 다 없애버리겠다. 본인이 모든 걸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절대의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그 불이유, 불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슈퍼맨이 다, 네, 좌지우지 하려고 해요. 이에 맞서서 배트맨이 이제 슈퍼맨과 대결하는 구조가 이어지는 게 인저스티스 1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전체 저희가 읽는데 참 오래 걸렸는데 아무튼 그게 스토리 라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맨이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도 가슴팍에 이 S, 정확히는 S가 아니죠. 네, 가문의 문장인 이 S가 어쨌거나 강렬하게 표현이 되었고요. 튀어나오게끔, 그리고 진하게 테두리까지, 아웃라인까지 이렇게 진하게 표현이 되었고, 이 표현된 부분에서부터 망토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까지, 그리고 어깨뽕, 과한 어깨뽕, 어깨, 사람들이 이제 거만해지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표현한 게 아닌가, 디자인적으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고 스토리를 알고 나서 이 캐릭터를 만나니까 이제 이렇게 저는 놀라는 거죠. 네. 아, 또 DC 코믹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말이 길어졌는데, 슈퍼맨은 특이하게 지금 이 피규어는 좀 좋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망토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규어의 관절 자체가 좀 튼튼하고, 슈퍼맨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망토를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잘 섭니다. 자, 매우 튼튼해요. 네, 튼튼하게 구성된 슈퍼맨 피규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이 특징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눈빛, 그 얼굴 파츠를 한번 교환을 해보고, 네, 그 분노한 슈퍼맨의 헤드 파츠로 교환을 한 뒤에 그 슈퍼맨이 하늘을 나는 포즈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좀 구현을 해볼게요. 자, 헤드 교환 파츠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분노하여, 예, 눈이 이런 컬러로 바뀌어 있는 모습입니다. 무서운데요. 둘 다 좀 디테일이 좀 아쉬워요.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이 얼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은 전혀 교환해보고 싶지 않은 얼굴입니다. 네. 너무 그냥 못생겼어요. 얼굴 자체가. 그러니까 안 예쁘게 나온 거죠. 네. 너무 안 예쁘게 나와서 교환하고 싶지가 않고, 뭐, 이 분노한 슈퍼맨 정도는 한번 교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노한 슈퍼맨으로 교환을 해보고, 헤드파츠. 목을 뽑으면요, 머리 부분을, 헤드파츠 뽑으면,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이구, 잘 안 들어가네요. 네, 망토가, 네, 망토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 헤드파츠가 들어갔는데, 네, 들어갔네요. 소리는 뭐 딱 소리가 나진 않았지만, 네, 결속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지. 꽂은 슈퍼맨의 분노한 표정입니다. 그리고 망토를 다시 껴줄게요. 다시 결속을 했고요. 그러면
이 슈퍼맨 양손을 들고 나르니까요. 이런 식으로. 네. 과연 어느 정도까지 목이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표현하는데 조금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표현해야겠죠. 그 공격 중에 슈퍼맨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게 있거든요. 게임에서 나르는 모습을, 슈퍼맨의 양손을 치켜들고 나르는 모습을 표현해 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아, 이것도 사실은 얼굴 디테일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눈 부분을 그냥 이렇게 컬러 처리만 이렇게 해놨다 보니까 무서워요. 눈을 아예 눈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 파츠는 제가 교환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나르는 모습의 슈퍼맨을 구현해본 모습입니다. 뭐 스탠디 한번 올려볼게요. 스탠디로 한번. 네, 알고 있는 슈퍼맨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알고 있는 슈퍼맨. 자, 그러면 이 캐릭터 슈퍼맨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자세한 모습은 네, 추가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여기까지. 제가 깜빡하고 얘기를 못했는데 이 슈퍼맨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최우영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는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왕 느낌의 슈퍼맨을 포즈를 좀 취해봤습니다. 뒷짐을 지고 하늘을 날고 있는 슈퍼맨의 네, 위험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